최근 경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하지도 않은 근무를 했다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학교에서 비정규직의 통장을 몰래 이용해 돈을 빼돌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초과 수당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경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년간 기숙사 사감을 해온 이모 씨. 지난 2006년 이유는 묻지 말고 통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행정실 직원의 요구에 통장을 건넸다가 최근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매월 당직 수당이라며 70여만 원씩 여비와 급여로 수시로 수십만 원씩 입금했다가 빼내간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로 지급돼야 될 걸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비자금 내지는 아니면... 두 달 전 이 씨와 고용 재계약을 했던 학교 측은 이 씨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 뒤 이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 씨는 월 120여만 원이 박봉을 견디며 10년 동안이나 일한 자신을 업무 태만 등을 내세워 해고한 것은 명백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도 없고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과연 진짜 그분들을 보면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들었고. 학교 측은 해고 사유는 정당했고 통장 유용은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지. 그 사람 개인 비리입니까? 그렇겠죠. 교사들이 조직적인 수당 부정 수령에 이어 비정규직 직원 명의를 이용한 수상한 돈의 흐름까지 드러남에 따라 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